네, 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출근길 준비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산 그리고 머플러. 왜냐면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주말 내내 이어졌던 고온 현상이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정현우님, 이준엽님 안녕하세요. 정종선님도 오셨고요. 정인기님, 이명근님 환영합니다. 정윤아님이 비와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사이에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거예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모닝와이드 1, 2부 꼭 챙겨봤다고 감사합니다. 김영만님이 헬요일입니다. 어느덧 월요일이 왔어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그 핫한 콜드플레이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열광의 도가니. 저는 사실 콜드플레이 노래를 되게 꽤 뚫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내한 공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아침 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지금 제주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주도에 빗줄기가 좀 굵어요. 시간당 20mm, 23mm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비 오는 지역이 남부지역,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도권하고 강원도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침 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출근길 나서시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간 보이세요? 3시부터 6시 사이를 보시면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죠. 이 진한 부분이 비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밤이 되면은 대부분 다 그치겠습니다. 정경원님이 광주도 세게 온다고, 지금 광주도 한 시간당 5mm 정도 되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시간당 23mm로 굉장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늘 비가 얼마나 내려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도랑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70mm, 그리고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봄비치고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뭐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충청, 그리고 뭐 전북, 경북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 비의 양도 적지 않지만 지금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조금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지금 김한정님이 이번 주 주중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이번 주는 비가 좀 자주 오는데요. 월화목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또 한 차례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오전 중에 비가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은 목요일 오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 화, 목 기억하셨다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이준엽님이 비는 와도 미세먼지는 없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경화님이 근데 이번 비가 단비라고 하던데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잖아요. 워낙 대기가 메말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경화님 말씀처럼 단비가 맞습니다. 지금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는데, 다만 제주도랑 남해안 지역에 조금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리고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만큼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비가 내리면서 제가 아까 출근길에 두 가지 챙기라고 했습니다. 우산이랑 머플러. 왜냐면 주말 내내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4.4도까지 올라갔고 광주는 30.4도. 광주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여름, 한여름처럼 30.4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주말 내내 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돕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이 17도,
그리고 광주가 18도 이렇게 돼서 서울은 어제보다 한 7도 정도 낮고 그리고 광주는 12도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을 좀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여러분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화이트 푸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컬러 푸드 아시죠? 이렇게 막 색깔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레드 푸드, 뭐 오렌지 푸드 이런 거. 오늘은 화이트 푸드인데요. 화이트 푸드는 보통 햇볕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얀 그 음식들을 말합니다. 땅속에 나는 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우리 한국 사람 사실 마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늘 많이 먹잖아요. 마늘을 먹으면 강력한 항암 성분인 알리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가장 좋은 항암 식품이래요. 마늘이. 마늘을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 발병률이 한 50%에서 70%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마늘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 먹었더니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줄어들고 대장암 발생 위험도 30%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마늘 반쪽씩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늘 반쪽씩 뭐든지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오늘부터 마늘 하루에 반쪽씩 먹기 운동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음은 양파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양파 사실 많이 먹기 때문에 양파도 항산화 성분인 캐르세틴이 많아가지고 좋고요. 혈액 내에 뭐 중금속이나 니코틴 같은 게 흡착되어 있는 거를 배출하도록 도와준대요. 담배 피시는 남성분들 양파 많이 먹으면 좋고 미세먼지 심한 날 양파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콜리플라워. 여러분 콜리플라워 뭔지 아세요?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브로콜리인데 요게 비타민C가 그렇게 많아서 하루에 100g만 먹으면 하루에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다 먹는 게 된대요. 콜리플라워 100g이면 비타민C 오케이. 그리고 식이섬유가 양배추나 배추보다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 설포라반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궤양이랑 위염 막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 높이는 화이트푸드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할 때는 마늘, 양파, 콜리플라워 이런 거 드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마늘, 양파 좀 드시고 따로 먹기 좀 그러면 김치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김치를 많이 먹는 겁니다. 진짜 김치를 여러분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감기가 진짜 빨리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저처럼 감기 걸렸을 때 김치를 많이 드시는 분 있나요? 다시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제주도랑 남부지방 그리고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당 20mm가 넘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남부지역 쪽이랑 제주 산간지역 쪽에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전국적으로 쭉쭉쭉 내리다가 낮에도 계속 내리다가 15시, 18시 보세요. 점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이랑 경북 동해안 지역은 조금 더 비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구가 비가 안 온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한 1시간 안팎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랑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70mm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 돼요. 특히 제주 산간 보세요. 120mm가 넘는 비가 오늘 하루 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전국도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황경엽님이 서울은 언제 오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9시를 전후해서 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시부터도 서울에 비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9시를 전후로 서울에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김도규님이 광주 소나기 오는 줄, 광주에 지금 빗줄기가 굵은 편인가 봐요. 광주가 지금 한 시간당 5mm 안팎이거든요. 빗줄기가 좀 굵게 떨어지나 봅니다. 이명근님이 벼락치는 곳은요?
곳곳에 오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란한 비가 쏟아질 것 같고요. 내일까지도 내일도 여러분 비가 옵니다. 내일도 곳곳에 돌풍 벼락이 동반되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좀 잦아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비가 오는데요.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또 비가 오고 목요일날 오전 중에 또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월, 화, 목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진주님이 대전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대전은 제 생각에는 한 30분 안팎으로 비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충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충남 서쪽 지역, 남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전도 곧 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이 꺾입니다. 여러분 주말 내내 조금 이상하리만큼 따뜻하지 않았나요? 마치 여름처럼 거의 뭐 5월, 6월 날씨에 해당하는 기온이었는데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 어제 무려 30.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0도를 넘어갔다는 건 거의 한여름처럼 더웠다는 건데 지금 광주가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월 가장 높은 기온을 바로 어제 보였다고 해요. 이렇게 더웠는데 오늘 비가 오면서 고온현상이 꺾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7도, 어제가 24.4도, 어제보다 7도 낮고요. 광주는 18도, 어제가 30.4도, 어제보다 12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 동안에는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들겠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 원래 조금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또 습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고 머플러 챙겨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우산과 머플러를 챙겨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갈 때 이렇게 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또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내일 비 상황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 대부분 그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 무렵, 퇴근길 무렵이면 그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고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서 공기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할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고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주말 생각하고 얇게 입고 나가신다면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화이트 푸드로 면역력을 높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양파, 그리고 콜리플라워. 어렵네요, 콜리플라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아침 8시에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